자, 봅시다. 자, 대단한 3단원이죠. 음차 수열입니다. 지금 수열 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수열 파트는 1단원, 2단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뭐 문제에서 억지로 껴서 맞춰서 같이 낼 거면 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수열과 앞에 나왔던 지수로그 또는 상관함수 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 하는 거 제대로 듣고요. 순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식으로 봐요. 그 정의는 쌤이 지금 도와주겠지만 일단 초반에 잘 안 잡아놓으면 수열 파트는 난이도가 쌤 생각에는 수원책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저기. 그러니까 뭐 한번 쌤이 책을 다 훑어봤을 때 이쪽에 있는 내용이 더 좀 많이 빠졌어요. 뭐 몇급수라든지 개차수열이라든지 뭐 분수열이라든지 뭐 교육외 과정으로 막 나와있긴 한데 학교 쌤들이 과연 그걸 안 낼 것인가, 그게 가장 문제죠. 근데 쌤 봤을 때는 안 내서 문제의 그 변별력을 주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긴 봐야 되는데 내용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거하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앞에 거 내가 공부를 잘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보면 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초반부터 안 잡아놓으면 힘듭니다. 지금 한 명 없죠? 나는 모르겠다. 일단 봅니다. 수열이라고 나와요. 수열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숫자 나열이에요. 수열은 수를 나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나열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수열은 숫자를 나열하긴 하지만 숫자가 규칙적으로 나열되기도 하고 규칙이 없이 나열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규칙이 있는 걸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없는 거는 지금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자, 그리고 수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뭐냐면 유한수열, 유한수열이란 말은 정해져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셀 수 있습니다. 맞죠? 세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엄청 많을 수도 있지만 일단 끝이 있다는 거죠. 무한수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구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항해수라고 나오는데 항수라고 나오는데요. 수열은 숫자를 이렇게 나열해놨잖아. 맞지? 이 각각을 보고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를 보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때 이 항, 첫 번째 항을 보고 초항이라고도 합니다. 한자 써서. 됐니? 마지막 항, 유한수열이라면 마지막 항은 종항이라고도 합니다. 끝항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항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자, 그러면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되는데요. 등차 수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냥 수열이에요.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뭐냐면 그 규칙성을 우리가 찾았다. 찾았으면 만약에 어떤 숫자들의 한 네다섯 가지의 숫자 배열을 보고 내가 이거의 규칙을 찾아버렸어. 자, 예로 들어봅시다. 1, 3, 5, 7, 9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미 숫자의 규칙들은 이미 자기가 다 알았을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뭐 78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1, 3, 5, 7, 9 이래가면 하루 종일 걸리죠. 맞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수열을 나타내는 n번째 항이라 그래요. 자,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 나오고 그 n번째 항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n자리에 78번째면 n자리에 78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알아야 될 것,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이든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열은 일반항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일반항 구하라는 말이 없어. 그래도 구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항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다시 일반항이라는 게 뭐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점 n번째 항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한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는 무조건 일반항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이러한 수열들이 있어요. 맞지? 자, 그때 요 일반항 AN으로 놔두고 중괄로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네,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열을 표시하구나. 됐어요? 그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는데요.
차. 차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맞지? 등이라는 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이 말은 각각의 항들이 있어요. 항의 번호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늘어가는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 자, 아까 쌤이 예로 들어줬던 1과 3, 5, 7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과 3입니다. 얘들의 차이가 얼마예요? 2죠. 맞지? 자, 근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보자고. 3하고 5예요. 그럼 얘들의 차이도 뭐가 됩니다? 2가 되겠죠. 5와 7입니다. 얘들의 차이도 2죠. 차이가 뭐하다?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차이를 두고 규칙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오지 말지 뭐하러 왔노? 자, 일단 봅니다.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합니까? 가방 불편해. 자,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근데 더한다는 말은 빼기로 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호를 만들어야 하니까. 만약에 9, 7, 5 맞나? 5, 3, 1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2씩 빠지는 거죠. 맞지? 이것도 됩니다. 분차 수열은. 자, 그러면 이때 그 빠지거나 똑같이 더해가는 그 숫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차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다시 집중해라. 다시 봅니다.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었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도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었죠. 그때 그 일정한 수를 보고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공차는 앞으로 우리는 D라고 표시하는데, 알겠니? 그냥 약자입니다. 자, D라고 표시하고, 뭐 문제에서 나오죠. 요게 뭐냐? M 플러스 한 번째 항이죠. 몇 번째 항인지 몰라. 그냥 M 플러스 한 번째 항은 M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해주면 생기는 항이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으로 바뀔 때 공차를 더해줘서 가잖아. 맞지? 그래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더합시다. D를 더합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M 플러스 한 번째 항은 M번째 항에서 D를 더한 값이에요. 됐니? 당연히 이거 뭐 이왕하면 M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다시 공차 D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는 한번 볼게요. 뭐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뭐 공식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은 그냥 한번 쌤 예로 보여줄게요. 첫 번째 항을 내가 요렇게 표시합니다. 보통 소문자에 소문자 B로 많이 표시해요. 나는 소문자 C까지 나오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요렇게 정리되겠죠. A2.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요렇게 나와서 어디까지 간다? N번째 항까지 갈 거다 이 말이죠. 맞지? 자,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항을 A1으로 표시도 하지만 그냥 A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알겠어요? 그냥 A가 적혀도 그냥 뭐다? 아, 얘는 첫 번째 항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는 뭘 더한다? 공차를 더한다 했죠. 그럼 D를 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A에서 뭘 더한 케이스예요? D를 더한 케이스죠. 맞지? 자, 또 한 번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도 뭘 더해야 돼요? 공차 D를 더하겠죠. 이게 등차 수열의 조건이니까 규칙이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에서 D를 더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D가 돼버려요. 맞니? 자, 한 번 더 할게요. 얘는요, 또 D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에서 D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면 A 플러스 얼마가 돼요? 3D가 되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안 적어도 알겠네. 얘는 A 플러스 4D라는 거. 왜? D 한번 또 더했거든. 맞지? 자, 이제 규칙을 잡아야 되는데 규칙은요, 자, 이미 항상 앞으로 규칙 잡을 때 항상 변수를 찾으세요. 변하는 숫자. 알겠죠? 규칙은 변수를 찾는 거야. 자, 여기에서 얘들이 쭉 변하고 있죠. 변수 눈에 보이죠, 이미? 맞지? 이 변수가, 자, 이게 요령인 거야. 이 변수가 항 번호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자, 항 번호가 1일 때는 실제로 얘는
A 플러스 0 곱하기 D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항입 항 번호가 1일 때는 0으로 나왔대. D 앞에 개수가. 그러면 항 번호가 2일 때는 D의 개수가 1이죠. 항 번호가 3일 때는 D의 개수가 얼마야? 2죠. 그러면 항 번호가 5일 때는 D의 개수는 4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인 일반항이라 부르죠. 얘는 항 번호가 N이기 때문에 얘 일반항은 N에서 1 뺀 거에 D 붙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반항 AN은 A 더하기 N-1D라고 표시한다고요. 알겠니? A 더하기 N-1D고요. 그 다음에 얘를 쌤이 정리하다보면 내가 이렇게 잘 안 풀어줘요. 좀 더 빠르게 다른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걸 다 풀어보면 A 플러스 ND-D 되죠. 맞지? 그래서 얘는 ND 그냥 쌤 DN으로 적을게요. 됐죠? DN 플러스 A-D 이렇게 나와요. 됐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반항을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당연히 문자로 정리해주진 않아요. 자, 누가 앞으로 물었어? 학교에서나 다른 데서 물었어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DN 더하기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냐? 라고 물으면 AN은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실제로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쓰다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정리해준다. 알겠어? 자, 얘가 뭐냐? D가 뭐예요? 공차죠? 맞죠? 이게 뭐야? N. 맞죠? 항 번호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 N 앞에 D가 붙어있어. 그냥 앞으로 어떠한 일반항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어떠한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얘가 2N-1 돼 있어요 라고 한다면 공차는 자동 2입니다. N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공차. 알겠어요? 그래서 공차는 자동 2고 첫 번째 항. 쌤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뭐 하자.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은 2 빼기 1이니까 얼마 돼요? 1. 만약에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일반항이 1에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항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일반항 구해놨으면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된다? 2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와요? 3. 한 번 더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6 빼기 1이니까 5. 아까 쌤이 예로 들어줬던 그 케이스입니다. 지금 맞죠?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78번째 항이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못 구해야 정상이지.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자? 78 집어넣자 이 말이야. 맞니? 그럼 156 나옵니까? 빼기라니까 얼마 나와? 아, 이런 규칙으로 봤을 때 78번째 항은 뭐가 된다? 155로 나옵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D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내가 금방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일반항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1차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고 풀어보면 지금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잖아. 맞지? 맞지?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걸 내가 뭐라 했어요? 공차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항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랑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게 B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맞지? 얘랑 얘랑 뭐하면? 더하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첫 번째 항 구하는 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N에 1 집어넣으면 되죠. N에 1 집어넣는 게 실제로 얘랑 얘랑 더하는 겁니다. 맞죠? 1은 있으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외우지 말고요. 그냥 뭐만 알자. 아, 일반항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면 1차식의 형태로 한다. 맞지?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 N의 개수를 보고 우리는 공차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등차 중항이라고 나와요. 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등차 중항이라고 나오죠. 등차 중항은 뭐냐 하면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인데 그게 등차 수열이래. 그래서 내가 항을 쭉 조금이 적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얘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얘가 나왔대. 근데 문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래. 됐니? 그러면 여기서 뭔지 모르는 어떠한 공차를 더했어요. 됐니? 그럼 여기서도 공차 더하면 뭐가 나온다?
이거 뭐 D라 적어줄까요? 헷갈릴까봐. D라 하면 얘 여기서 얘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맞지? 자, 이러한 규칙으로 따지고 있어. 됐니?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중간에 있는 항을 구하는 건데 어렵지 않죠? 자, 내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을 우리는 보통 A라 한다 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A에서 뭐 더한 거다? D 더한 거다. 세 번째 항은 여기에 또 D 더하니까 A에서 입장에서 보면 D를 두 번 더한 거죠. 맞지? 그래 놓고 보니까 쌤 얘들 둘이 더하면 얘들 둘이 더하면 얼마 돼요? 2A 더하기 1입니까? 자, 얘들 둘이 더한 거랑 얘를 두 배 한 거랑 뭐하다? 같다라는 게 성립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쌤이 2로 나눠놨는데 우리 분수 쓰기 귀찮으니까 맞지? 그래서 2B는 얼마 된다? A 더하기 C죠? 맞지? 이게 뭐다? A, B, C가 순서로 나와야 됐을 때는 얘들 둘이 더한 거랑 중간에 2 곱한 거랑 뭐하다? 같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정신 차려라. 첫 수업인데 이렇게 하고 있니? 자, 그게 뭐라고요? 등차중앙입니다. 알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천천히 나갑니다. 중간에 끊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합시다. 자, 1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 맞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 식을 전부 들어갑니다. A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지? 조금만 더 집중해라. 그 다음 네 번째 항이에요. 네 번째 항. 지금 네 번째 항은요. 내가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얘는 A 플러스 3D죠. 네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래서 아, 두 번째 조건은 A 플러스 3D예요. 얘가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2다라는 겁니다. 맞죠? 항상 문제 글로 나와 있는 걸 식으로 바꿔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자를 빨리 찾고 문자를 알아야 일반항을 빨리 구하거든. 다시 얘기합니다. 수열은 일반항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알겠지? 자, 정리할게요. 이거 두 개 바로 연립되죠? A에 마이너스 11 집어넣었어요. 뭐 마이너스 11 넘어갑니까? 네.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면 그럼 3D는 플러스 9 됩니까? 네. 그러면 D는 얼마 돼요? 아. 3. 자, 봐. 내가 아까 원래 넣고 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AN은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요. 맞니? A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1이죠. 더하기 요거 3이니까 3에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풀면 얼마 돼요? 3N 요거 풀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지. 맞지? 근데 나 이렇게 안 적는다고. 그러니까 봐라 어떻게 하는지. 일반항 쌤 이렇게 외우라며요. 나는 공식을 안다고 공식을 외우라 했죠. 실제로 적을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합니다. 봐봐. AN은 쌤이 공차 얼마예요? 3. 3이죠. 그럼 일단 3N 적어. 알겠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공차가 3이라며 D가 3이잖아. 그럼 3N 적었지.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잘 봐. 첫 번째 항은 N에 1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되거든. 맞지? 근데 1 집어넣으면 지금 상태에서 1 집어넣으면 뭐 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되려면 뒤에 어떤 수를 갖다 붙여야 될까?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바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갈 필요 없어. 등차 수열 일반항 빠르게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가 있으면 나중에 쌤 AD 나왔을 때 한 방에 한 줄로 그냥 한 줄로 적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없어요. 한 줄로 딱 적으면 혼자 이제 헤매거든. 안 들은 사람들. 해놔야 된다. 자기가 써봐야 안다. 그리고 자, 지금은 계속 잡아주겠지만 그래서 일반항이 얼마다? 3N-14야. 당연히 이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시험에도 안 나오겠죠. 공차 찾으라며. 답은 그냥 끝났어요. 얼마로? 3으로 끝났지만 무조건 등차수열 문제는 뭐부터 구해라? 일반항. 일반항부터 구해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 2번 보면 공차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래요. 자, 그 다음에 제5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이잖아. 이거를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면 A 플러스 4D가 되겠죠. 이게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또 연립하면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D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어. 자,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 되죠. 그러면 A는 얼마 되죠? 플러스 6 됩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쌤 이거 일반항은요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단 얼마? 마이너스 3엔 적으라고. 됐니? 적어놓고 1 집어넣어서 뭐가 되도록? 6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면 D에 플러스 9 더하면 되잖아. 더셈 뺄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지?
자, 만들었네요. 이제 뭐 하래? 그냥 뭐 쌤이 필요 없지만 지금 구해놨지만 첫 번째 한 거 하래요. 답은 얼마예요? 6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서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네 배와 같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값은 6이래요. 자, 그러면 얘들 전부 다 이제부터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식부터 풀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얼마 돼요? 4D는 4에 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겠죠? A 플러스 2D입니다. 첫 번째 식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 정리할게요. A 플러스 D 맞나? 두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우리 뭐라 적어야 돼요? A 플러스 3D라 적어야 되겠죠? 이놈이 얼마다? 6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모르는 문자 몇 개 있고 두 개 있는데 식도 몇 개 줬으니까 두 개 줬으니까 연립 방식으로 풀면 답은 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A 플러스 4D는 이런 건 간단하죠 지금. 이런 건 내가 지금 도와줘야 될 건 아니죠. 이 항 하면 요거 넘어갈게요. 3A 요거 넘어가면 4D는 0입니다. 맞죠? 자, 이거 풀게요. AA 더하면 2A 무슨 소리입니까? D 더하기 3D 하면 얼마죠? 4D는 6입니까? 맞죠? 바로 연립방이 씁니다. 자, 바로 연립방이 쓸게요. 3A에서 2A 빼면 A 4D 4D 같죠? 빵 되고요. 0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맞니? 자,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집어넣었어. 됐나? 이거 뭐 숫자 왜 이래 이거? 공차가 분수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8 더하기 4D는 0입니까? 그러면 4D는 얼마 돼요? 18. D 얼마 돼요? 2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18이니까. 그래서 D는 2분의 9이고 초항은 마이너스 6이다. 다 구했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 구할 필요 없고 일단 뭐부터 구하자? 일반항부터 구하자. 공차가 2분의 9니까 2분의 9 N이죠. 맞지? 자, 어차피 분수도 쌤이야. 맞지? 분수라서 어려워 하면 죽여버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9지. 근데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 돼야 돼. 자, 이거 2로 만들면, 분모 2로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10이죠. 다시 1 집어넣으면 9인데 분자만 보면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이해 돼요? 그럼 뭐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22. 2분의 21. 21입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맞지? 끝났지? 자,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선생님, 이거 일곱 번째 한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럼 n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자? 7 집어넣자. 그럼 쌤 통분돼 있으니까 2분의 이렇게 적어도 되죠? 7 집은 9, 7에 63 빼기 21입니까? 정리하자. 2분의 얼마? 42. 답은 2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등차수열 초간의 개념 잘 잡아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없다 아무것도. 됐죠? 이거보다 이거 지금 이용해서 계속 뒤에 거 나올 겁니다. 자, 3번 맞나요? 자, 33번째 항이 85고요 45번째 항이 127일 때 다음을 다 구해보래요. 자, 일단 딴 거 필요 없고 딴 거 필요 없고 일반항부터 구해야 돼. 맞지? 자, 천천히 일반항 구하려고 하면 최소한 A랑 D는 알아야 돼요. 맞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1번을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자, 31번째 항이야. 맞니? 자, 31번째 항은 일반항의 형태로 표시한다면 A 플러스 얼마 돼야 돼요? 30D가 되죠. 근데 이놈이 얼마래 지금? 85랍니다. 그 다음 45번째 항이가 얘는 A 플러스 44D가 돼야 되고 얘는 127이죠. 됐니? 바로 연립합니다. 자, 밑에서 위에 거 뺍시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14D입니까? 얘에서 얘 빼면 42. 쌤 진짜. D 얼만데? 3. 자, D에 3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거 90 됩니까? 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90 됩니까? 네. A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5. 됐니? 네. 다 했네요. 자, 일단 1번 문제 답은 나왔어요. 맞지? 근데 나는 뭐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면 쌤 이거 일반항은 어떻게 돼야 돼요? D가 3이야? 3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8. 이해됩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일반화 형태로 구해도 돼요. a 더하기 n-1d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맞지? 마이너스 5에 플러스 3에 n-1 이거 풀면 이거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훨씬 낫다. 알겠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뭐 하래요? 2번 몇 번째 한 거 하래요? 100번째 한 거 하래요. 그러면 a 100이가 네. 은100 집어넣으면 300 빼기 8입니까? 네. 그럼 292 2. 됐습니까? 네. 3번 5번에는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 근데 그 값이 얼마래? 175래요. 그러면 AK라 할게요, 쌤이. 그냥 K번째 항 뭔지 모르니까. 그 K번째 항은 3K-8인데 맞아요? 이 값이 얼마로 나온대요? 175. 175로 나온대요. 됩니까? 그러면 3K는 얼마가 되고요? 183입니까? 자, 그럼 K는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61. 아, 따라서 쌤, 얘는 몇 번째 항입니다? 61번째 항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뭐, 제 앞에 뭐 붙여져 있는 거 적어주면 좋지만, 그거 안 적었다고 뭐, 뭐라는 쌤 없을 거예요. 됐죠? 4번 봅니다. 자, 100부터, 어, 저거 지금 봐봐. 두 번째 항 얼마죠? 57. 세 번째 항 얼마죠? 54. 어, 이거 똑같은 수가 떨어지고 있다. 맞지? 맞지? 그 숫자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어, 30 빠지고 있어. 마이너스 3이 공차란 말이야. 아, 이걸로 통해서 쌤, 공차 얼마예요,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초항부 얼마인지 알죠? 첫 번째 얼마인지 알죠? 얼마? 100. 딴 거 필요 없고 뭐부터 구하자? 일반항. 자, 일반항 얘기하는요, 일단 마이너스 3n입니까? 네. 1 집어넣었을 때 100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103. 103이죠. 맞지?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의 숫자가 나올 거고, 5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의 숫자가 나올 거고, 맞지? 자, 뭔지 모르겠지만, 뭐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이 음수가 되기 시작한대. 왜냐하면 100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겠죠. 맞지? 그러면, 아, 이거구나. K번째 항이라고 가정한다면, AK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긴 한데, 맞아요?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게 있대요. 맞지? 그때 만족하는 N값이 나오겠죠. 부등호 범위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는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03보다 작습니까? 자, 어차피 N은 항의 번호야. 맞죠? 2.1번째 이런 거 없어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때려넣어서 풀기 괜찮죠. 맞지? 30쯤으로 하면, 자, 일단 정리할게요. 얘는 3분의 얼마? 103입니까? 맞지? 대충 얼마죠? 34하면 99가? 네. 34 곱하면? 102입니까? 네. 그럼 얘는 지금 대충 34점 얼마잖아? 네. 맞죠? 이걸 만족하려면, 음수가 되려면 n은 일단 34점보다 커야 된대. 맞죠? 그럼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35. 그렇지. 35번째부터는 뭐로 나오기 시작한다? 음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됐어요? 답은 35번째죠. 자, 똑같습니다. 얘는 공차가 얼마예요? 플러스 6입니까? 네. 플러스 6 맞죠? 네. 자, 공차가 플러스 6이야. 자, 이제 D라고 적어도 이해하겠죠? 네. A는 얼마죠? 마이너스 50입니다. 쌤, 이걸로 뭐 찾읍시다? 일반항 찾읍시다. 그럼 일반항은요, 6N으로 시작합니다. 맞죠? 네. 맞니?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0이 돼야 되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8. 58입니까? 맞아요.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아까 내가 적어줄 때 적었지만 뒷자리는 A-D입니다. 헷갈리면 뒷자리 요 자리는 A-D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뭐 우리 머릿속에 알잖아. 1집으로 덧셈 뺄셈 하는 것 정도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는 있다가는 일단은 일반항 구했죠? 이때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된대. 이제 뭐 하자? 아, 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K번째인 요 항이 양수가 됐대요. 맞나? 그러면 6K는 뭐보다 크다? 58보다 크다. 아, K는 대충 9, 6에 54입니까? 맞죠? 그럼 9점 얼마입니까? 아, 따라와서 얘는 몇 번째입니다? 10번째가 나옵니다. 됐어요? 할만하죠, 아직은? 어렵습니까, 지금? 지금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얘기했죠?
지수 로그 상가감수 수열 순으로 가지만 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배우는 것 중에서 조금 아 이거 어렵다 헷갈린다 라고 생각할 거는 수열 파트에 몰려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어렵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 자 봅니다. 그 다음 1, 5, 9, 13 얘도 뭐 끝났네. 초항이 얼만데요? 초항이 얼마? 1. 공차는요? 4. 일반항은요? 4. 4N-3이죠. 이제 바로 나옵니까? 네. 이제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대요. 이제 K 집어넣는 것도 뭐 이제 그만하고 그냥 뭐 바로 풀면 되죠. 자, 지금 4N은 뭐보다? 103. 그러면 몇 번째부터 얘가 성립하는지 봐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N은 4분의 얼마? 103이고 얘는 대충 25점 얼마 나와요? 맞니? 따라서 몇 번째? 26번째부터는 얘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죠. 이해됐나? 6번 봅니다.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든답니다. 자 문제 조금 별표 하나 표시해놓읍시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 문제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됐어요? 자,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여라. 근데 이거는 내가 별표 뭐 조그맣게 하나 표시하라 했죠. 나중에 되면 많이 나와요. 중간에 넣은 게. 알겠어요? 지금은 간단하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8이죠? 네. 두 번째 항이 뭔지는 몰라. 맞나? 세 번째 항이 뭔지는 몰라. 네 번째 항이 9래요. 지금 이 말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별 다른 건 없어요. 쌤, 첫 번째 항은 A라면서요. 맞니?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납니다. 자, A가 18이니까 여기 18 집어넣었어. 자, 18 더하기 3D는 얼마다? 9다. 그러면 3D가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D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공차 뭐 빼기만 해주면 되죠. 18에서 3 빼면 얼마인데요? 이거 15입니까? 네. 또? 12. 12. 또 빼면 9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넣은 두 수를 구하래요. 답은? 15와 12죠. 네. 됐어요? 네. 자, 세 수가 있는데 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맞지? 근데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 원래대로 하면 공차 뭐 이런 거 못 구하죠, 지금. 맞지? 근데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연속해서 세 개가 나왔잖아. 맞지? 그러면 등차 중항을 이용합니다. 자, 아까 등차 중항 어떻게 이용한다 했어요?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더한 거는 중간에 있는 두 번째에 2 곱한 거랑 같다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 있는 2,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랑 같대. 뭐가?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더한 거를. 됩니까? 또 갖다 풀면 금방이겠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3입니까? 네. 자, 이해할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인가? 네. 인수분해합시다. 2x, x5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네. 됐니? 네. 자, 끝났네. 그러면 x는 얼마다? 2분의 5. 2분의 5.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문제에서 뭐 다른 말 없죠? 정수라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어요. 맞지? 그냥 답이 이거 끝입니다. 맞죠? 자, 착각하지 마. 등차 수열은 정수의 형태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지? 그 다음. 자, 8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가지의 숫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거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요거를 별표 쳐놔야 돼요. 자, 요거는 별표 한 두 개. 봅니다.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세 근이 등차 수열에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 하나 뭐냐 하면 우리 수학 상 파트에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적지 마시고요. 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요걸 써먹으니까 쌤이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때 조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한 번씩 다 더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씩 묶어서 더할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 번째, 세 개씩 다 묶었을 때. 자, 요런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자, 요거 공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2차식하고 형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방법 나는 어떻게 풀어줬어요? 2차식 할 때 앞에를 1로 만든 다음에 뭐해라? 부호반대로 그대로 이렇게 읽어냈죠. 똑같아요. 부호반대로 그대로 다시 부호반대로 세 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 써먹습니다. 이거 써먹으니까 이 공식 모를 문제 못 풀겠죠. 두 번째, 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봐줄게요. 이때 자, 세 개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조건에서 세 항이 나왔을 때는 항이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풉니다. 중간에 A를 깔아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이렇게 깔아주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깔아주냐, 이렇게 해야 A 마이너스 D, A, A 플러스 D 이거 싹 다 닿으면 D가 없어지죠. 그러면 여기 식이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 세 근이 등차수를 이룬다며, 지금 요거는 이 문제 겁니다. 설명하는 거 세 근이면 첫 번째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다 더하면 D가 없어져. 맞지? 근데 잘못해서 뭘 해버리면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거 다 풀면 3A 플러스 3D가 돼버리지. 그러면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맞죠? 당연히 다른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 등차수열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세 개의 근이 나왔다. 됐지? 그러니까 항이 세 개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면 뭐 해라? 항상 식은 a-d, a, a 플러스 d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잡아. 등차수열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쭉 안 적고 있는 게 요 내용이야. 맞지? 만약에 근이라고는 언급 안 해요. 근데 만약에 다섯 개가 나왔어요. 다섯 개의 항이 나왔어. 그러면 또 더 쉽겠죠. 어떻게? 이건 안 적어도 되죠. A를 중간 깔고 A 플러스 D 뭐한다? A 마이너스 D 또 A 플러스 2D 또 A 마이너스 2D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등차수열인데 다섯 개 항이 나왔어. 맞지? 얘를 싹 다 더하면 다시 D가 없어지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뭐다? 4개 나왔을 때요. 4개. 자, 자 똑같습니다. 4개의 항이 주어졌을 때 문제 접근은 어떻게 하냐? 자, 이게 헷갈리는 거죠. A하고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해버리면 한 개 더 적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A 플러스 2D나 A 마이너스 2D나 어떻게든 이렇게 4개 잡든 이렇게 4개 잡든 잡아봤자 무조건 D가 살아남게 돼요. 맞지? 그럼 풀기 힘들죠? 맞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하냐, 잘 봐.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A-3D.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봐봐. 어차피, 쌤 이거는 두 칸씩 건너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가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차피 봐봐, 이거 등차수열 맞아요. 여기서 올라 갈 때 플러스 2D 한 거 맞죠? 여기서 일로 갈 때 플러스 2D 한 거 맞죠? 여기서 일로 갈 때도 플러스 2D 맞잖아. 등차수열을 성립해야 하냐? 하잖아. 맞지?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4개의 항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고 3개의 항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5개도 3개는 거의 비슷하니까. 짝수계 나왔을 때가 초반에 많이 틀리거든요, 애들이.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자, 세 근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의 근에서 세 근을 몰아두자. A-D랑 A랑 A 플러스 D나 줬습니까?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따라갑니다. 됐죠? 하나씩 더하면
A-D랑 A랑 A+D랑 더한 거 한 개씩 더한 거면 나왔죠? 더하면 이거 부호 반대요 라고 얘기했어. 맞지? 앞에가 1로 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는 얼마 돼버려? 3. 이거 조건으로 이미 A가 1이라는 게 나와버려요. 이해됩니까? 자, 다 다음에 A 1인 거 맞죠? 3A가 3이니까 이건 내가 뭐 암산해도 되죠?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뭐 할 필요는 없지만 D값 찾으려고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개씩 한 거야. 두 개씩 곱한 것들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얘랑 더해야 되는데 문자 A로 접으면 너가 힘들기 때문에 A가 1이니까 내가 이거를 뭐라 한다? 1-D로 접어도 되죠, 이제? 얘 1이죠? 얘 1+D라 접어도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한다? 얘랑 곱하면 뭔데? 1-D랑 얘랑 곱하면 1+D 맞아요? 됐나?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죠? 잘 봐.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합차공식 바로 정리돼야 되죠? 곱셈공식인데 1-D 제곱 나옵니다. 맞죠? 이게 얼마다? 그대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죠. 맞니? 자, 요거 정리해보자. 요거 마이너스 D 플러스 D 날아갑니까? 네. 그러면 1이니까 3이가 네. 3 넘어갔어요.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9 되나? 네. 아, 이거 푸니까요 D 제곱이 9래요. 네. 맞니? 마이너스 D 제곱이 마이너스 9니까 D 제곱은 9예요. 그러면 D 값은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맞지? 자, 쌤, 그럼 두 가지 나옵니까? 아니에요. 자,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플러스 3, D가 플러스 3이라는 말은, 이 숫자가 점점 커지는 거죠. 공차가 플러스니까. D가 마이너스 3이면, 점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로 들면, 문제에서 만약에 답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답을 구했더니, 1, 3, 5가 나올 수도 있고, 5, 3, 1이 나올 수도 있다고. D의 값에 따라서 숫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지, 숫자가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제 D가 3인 거 알았지? 내가 마이너스 3이든 플러스 3이든 자, D에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마이너스 2 됩니까? 네. 이거 1입니까? 네. 이거 4가? 네. 뭐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게 4, 1,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아까 그만 얘기 안 들었죠? 자, 이제 뭐 하자? 근 세 개 다 곱한 거 봐. 네. 마이너스 2랑 뭐랑? 1이랑 뭐? 4랑 곱했더니 이 식에서는 뭔데? 부호 반대로죠? 마이너스 K. 맞지? 마이너스 K가 나온다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니까 K값 얼마 돼야 돼요? 8. 그래서 이 문제의 상수값 K는 얼마다? 8. 8이다로 되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